네,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내게로 오라, 이런 하나님의 오라는 그런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질병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돈 내고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트에 가서 물을 먹으려면 공짜로 먹는 게 아니죠. 예, 돈을 주고 그 물을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 가운데 첫 번째 그 초청하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생명수는 생명을 주는 물,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물입니다. 이 물은 어디에만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게 흐른다겠죠? 어디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그런 물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만이 죽은 것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그런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그런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를 어디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 에스겔 47장에 그러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느냐? 바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를 갈 때 물이 없으면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반석에서부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물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을 때 그들이 살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본 이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니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살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질병으로 죽어든 그런 병든 육신을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말라버리면 교회를 다녀도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보혈의 생명수,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제단의 그런 교회 가운데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때 여러분 먼저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면 어때요? 가정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강단이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 보면은 강단에 생명수는 말라버리고 세상의 어떤 무슨 철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즐겁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직 성령의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아 다 오라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원하는 자는 다 와서 나의 집에서 내 집에서 너희에게 흘려보내는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너희를 살리는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살지 못. 교회를 가까이. 그런데 어떤 교회?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보면 대한민국에도 뭐 7만 개 교회가 넘었는데 지금 이제 한 1만 3천 개 정도 없어졌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6만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강단이 말라버린 그런 생명수가 말라버린 그런 재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 교회를 다녀도 그런 교회에서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생명을 얻지 못해. 그리고 어떤 그 갈급하고 항상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목마르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그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므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죠.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걸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아멘? 그런데 인간의 그런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죠. 예,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 죄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도말하시고 청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기도할 때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나눌 수 있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제3위에 해당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게 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를 나누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왜 초청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거예요. 사탄 원수막이나 이런 도둑놈들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여기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한 거 보니까 우리 영혼의 도둑인 마귀 사탄을 말하는데, 그놈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로 죽이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육신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양은 누구예요? 예수,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거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 나가지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름이 없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지금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38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데 여러분의 배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진짜로?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죠? 근데 생명을 얻은 것 끝나면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제 수가성이라고 나오죠.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 네,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네. 보통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근데 이게 뭐 육신적으로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영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걸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갈급하고 목말랐습니까?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돈, 재물이라는 우물에서 길러가지고 그 물로 마셔가지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지식의 우물에서, 쾌락의 우물에서. 근데 영혼의 만족을,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 해결해 주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 그 영혼의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지금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유대인의 초막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있어요. 그 초막절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광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 연단 받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귀한 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이 마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년 이제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에 들어가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그런데 그때 뭐냐면은 마지막에 뭘 하냐면 물을 길러다가 붓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는데 여기가 무슨 샘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샘물이 쿨쿨쿨 흐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성경의 이름같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임하면 성령의 생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진짜 받으면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저는 이걸 경험해 봐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맨날 읽으면서 여기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솔직히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좀 샘물이 고인 것 같으면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내 안이 텅텅 비어. 또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 또 퍼주고 나면 또 그 우물이 바닥이 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아, 그래가지고 나도 이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목마름이 없고 그리고 정말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자유함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 거예요. 근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진짜예요. 나는 그냥 저건 상징적인 줄 알았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근데 진짜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막 처음에는 강력하게 그것을 느끼고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고도 없이 설교를 딱 하루 강단에 올라오면은 항상 한 시간이 부족해요. 설교를 하는 뭐 지금은 내가 준비해가지고 오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설교를 오늘 예를 들어 수요일 지금은 이제 제가 쭉 요한계시록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계속 그냥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시작 5분 전에 10분 전에 15분 전에 말씀을 주세요. 딱 그러면 본문 받아가지고 제목 가지고 올라오면 그때 무슨 머릿속으로 오늘 무슨 설교해야 돼 이런 게 있겠어요? 그냥 말씀 받아도 바쁘게 오기가 바쁜데 그런데 딱 서면은 말씀을 이걸 전하는데 항상 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못 전해요. 얼마나 성령이 막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의 계시가 막 빛의 속도처럼 이렇게 오면서 막 말씀을 전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 설교하면 다음 주에 뭔 설교해야지 이런 걱정 안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 처음에 너무 구원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이제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도 세상에서는 너 그냥 어떻게 가난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갈급하고 이런 가운데 살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한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막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뭐요? 돈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예, 포도주는 기쁨, 젖은 기름진 걸 의미하죠.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공고하고 갈급하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이렇게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읽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다윗의 신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옛날엔 푸른 지금은 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좀 바뀌었죠. 이제 번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라고요? 나를 안으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뭐 잔이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름이 없고 우리의 잔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영혼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 우리가 보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 시대. 초대교회 이제 복음서 시대 초대교회 때 그때는 어떻게 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뭐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예. 승천에 가시고 나서 누가 왔어요? 성령님.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요? 교회 시대죠. 성령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그 예수님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르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어떻게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는데 주님은 저쪽으로 오라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뭐냐면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니까 기독교 백화점이나 서점에 가가지고요 풍성한 삶의 비결 막 이런 책이 있나 그리고 막 이런 걸 찾아서 행복한 그냥 또 그냥 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비결 막 이런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뭐 이런 게 뭐 또 어떤 막 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내가 전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짓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저는 그런 치열한 평신도 때부터 제가 치열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 문제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관련된 책을 가서 엄청나게 사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 또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해야 좀 발전이 돼. 오랫동안 다 했는데 보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 어떻게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병고침도 받고 축복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 어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아야지.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지? 또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면 기도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또 기도하는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보통 보면 좀 그런 관심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 생명수 마시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또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나는 오늘부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주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혹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하고 그런 길로 인도하라고 또 뭔가 그런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내가 여기 싸우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것은 뭐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싫지만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요, 우리 어떤 생각?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뜻대로 살겠어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그것은 나의 모든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한테 너 하지 말아라 그거 하려면 하기 싫은데 이놈아 공부해 막 그거 뭘 위해서? 그 자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까지 그 독생자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그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왔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목마름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진짜요. 한번 해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전에 여러분의 말씀들 저는 어떤 책을 읽고 소유권을 아예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그래서 주여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내 모든 것을 오늘부로 하나님 앞에 이걸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이제 합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교 종이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계획과 달라도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푸른 초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리라 하였더니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좀 19장에서 그런 데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나온데 어린 양에 뭐가 나와요? 혼인잔치. 그러죠?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큰 임금이 그랬어요. 그 뭐냐? 하나님을 이제 비유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큰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 양 예수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종들을 보냈어. 사람들을 이제 혼인잔치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초청을 해. 여러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클라이막스, 최고의 그 순간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이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자들을 보내고 사람들 통해가지고 우리를 여기 보니까 그러죠. 임금이 모든 완벽한 정말 놀라운 잔치를 준비해놓고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오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겠어요?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계속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교회로 오라고 막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혼인잔치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러 간다고, 나는 뭐 장가 갔다고,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 보러 간다고, 이런 등등 사소한 것을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오라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청했던, 제가 길어서 이제 다 하지 않는데, 초청했던 사람들이, 종들이 갔다 와서 보고 그래요. 아유, 임금님, 가서 초청 오라고 하니까 막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인. 그래서 그 종들을 죽인 놈들은 가서 다 그들을 멸망을 시키고 불을 사르고 그 동네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초청을 했지, 거절을, 이제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길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이 자리에 혼인잔치 잔치에 참석하게 해라.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계속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어떤 사람은 거절해 핑계대고 어떤 사람은 막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지. 그래서 초청했던 사람들이니까 자리는 비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길거리와 산으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오라. 그럼 이제 막 거절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잔치에 혼인잔치 시작하기 전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찼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하려는데 임금이 들어와요. 보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땅 눈에 보이는 건데 그때 뭐를 안 입었어요? 애복을 안 입었어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 참석 거기에 오긴 왔어요. 초청을 받아서 오긴 왔는데 그 혼인잔치에 그 거기서 그 잔치를 즐기고 이런 걸 하려면 반드시 뭐를요?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애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러게 말해요. 너는 여기 들어와서 이 혼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았거늘 왜 그대는 애복을 입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유구무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뭐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자기가 나는 내 옷 입고 그대로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벗고 애복을 입어야 돼.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해요. 저 애복을 입지 않는 자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천국에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얼마나 지금 올해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지금 한 얼마 정도 왔죠? 이번 주 내가 숫자를 봤으니 잊어버렸네. 에? 130명? 올해 아직 그거밖에 안 한. 보통 우리가 어떤 계속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면 1년 한 세 가족이 1,500명, 많이 올 때는 3,000명 정도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생각 들더라고요. 1년에 3,000명 오면은 목포 인구가 뭐 23만, 24만 이러는데,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2만 명, 뭐 3만 명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뭐 퍼센트지로는 한 20%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매년 이렇게 하면은, 아, 하여튼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자기들 어떤 할 일이지만은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 남은 사람 보면요, 아, 좀 다니다가 안 온 사람, 한 번 오고 안 온 사람, 뭐 시험 들어 안 나온 사람, 뭐 별별 해가지고 보면요, 진짜 10%도 안 돼. 10%만 된다기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1년에 한 1,500명, 3,000명 온다 하니까 저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세 가족이 그 정도면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근데 이렇게 초청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가지고 진짜 천국 가고 어린 양 혼자한테 끝까지 참석한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를 와도, 혼인잔치 왔어, 교회를 와도 반드시 혼인잔치에 그 참석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려면 뭘 입어야 돼요? 애복을 입어야 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 네, 거기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고 하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속 보기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성도들이 입는 옷은 무슨 결혼식 할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니까 막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하니까 깨끗하고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허락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 지금 마태복음 금방 여러분 22장에 보니까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했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왔는데 뭐를 안 입었어요? 애복을 안 입었어. 더러운 옷을 입었어.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이 세마포를 입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 더러워질 수가 있어.
그러면 더러워지면 어때? 이 옷을 빨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했죠. 두루마기. 이걸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진 이 두루마기 세마포는 뭐로 빠느냐? 여러분,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조은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생명수를 여기 와서 마셔서 너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로 목마르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주회종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 고난을 통해 애기치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많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아,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택함을 받아 끝까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겠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거기에 참여하고 택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초청이란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말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정말 여러분이 죽어가던 것들이 다 다시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최고의 영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